살짝 으깬 감자, 삶은 감자 으깨면은 이 정도 상태 있죠. 살짝 투명한 풍화되면은 되는데 그렇게 상태가 되면은 내주시면 됩니다. 양이 적어서 2-3분까지 안 하고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만 끊어주시고 물 들어가는 거면 물을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란마다 조금씩 드랍스가 달라가지고 뭐 드랍스를 딱 맞춘 다음에 그날 그 다음에 날씨에는 마카롱 많이 하죠. 마카롱도 이런 식으로 짜는 게 똑같아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물분무를 좀 해주시는데 굳이 물 너무 많지 않게만 외식 트렌드 페어에서 위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7월 27일 한국제과기능장협회 회장 박상규 대동 축하드립니다. 상장 제과제빵 부분 대상 소속 서울세영고등학교 오유진 귀하는 서울종합예술신용학교가 주최하는 제1회 전국고교 외식 트렌드 페어에서 위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7월 27일 한국제과기능장협회 회장 박상규 대동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평선고등학교 3학년 최유진입니다. 첫 대회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됐을 때 너무 긴장되고 더 행복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세영고등학교 3학년 오유진입니다. 처음에 이 대회를 나오게 될 때 너무 긴장되고 많이 떨렸는데 나와서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